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북부 내륙 지역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저기압골과 대기 불안정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내륙 지역이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5월 7일 일요일 음력으로 4월 요리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센 바람과 황사 경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강한 소풍 또는 북소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으며 특히 초당 무산 25m, 홍문 18m, 신촌, 봉촌, 백암구, 명촌 17m, 문덕, 린산, 장련, 김영곤군, 여덕 16m, 숙촌, 우시, 명간, 길주, 판교 15m를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센 바람과 함께 강한 황사 현상으로 인해서 보임고리가 나빠지고 대기 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관 가정들에서 센 바람과 황사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지금 불고 있는 센 바람은 서해안 지역과 자강도 지방에서 오늘 늦은 밤부터 점차 약해지겠으나 량강도와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내일까지도 지속되겠으며 황사 현상도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임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용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인 날씨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인 날씨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인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송진시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개인 날씨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인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인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신의주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인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평성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임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사리원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임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해조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임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개성시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임 연수 황사 현상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밀령으로서 영하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북충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먼 바다에서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며 모레는 조선 동해 먼 바다에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